I'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딜노트입니다. 안녕,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Hi.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많고 잘생긴 너에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 근데 last night 기억나. 복합차의 써니와 우띠 어떤 노래로 고백. 따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왔었잖아. 뭐야 진짜 잘 구웠어요. 잘 구웠어요. 요거 여러분 깻잎에 고기 싸먹어보세요. 진짜 깻잎에 쌍초 깻잎이라. 혹시 지금 도전해도 되는가? 아 들어오세요. 고기랑 어우러지는 거죠. 하나씩은 좋은데 두 개는 싫어요. 저만의 고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 위에다가 깻잎 얹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기름진 고기를 선택해야 돼요. 보이시나요? 이 기름진 고기? 보여주세요. 그 태양박스 짜줍니다. 그리고 제 입속으로 넣어주세요. 어떤가요? 표정까지. 완벽하게 언니. 진우님 눈썹이 다 설명한. 마치 눈이 트이는 듯한. 여기는 안녕 놀러 왔어요. 여기 산소 부족방이에요. 네. 산소통 들고 와야 돼요. 정인 선배님의 성대모사 사람 냄새를 불러보겠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 선니가 너무 좋아요. 양희은 선생님 아니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선니가 너무 좋아서 이건 혹시 팀장님! 우는 거 아니야? 쇼케이스 때 리슨 부를 때 관중석 보고 제가 손인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민아 어떻게 리슨을 부르는데 친구들한테 손을 막 흔들 수가 있어. 웃어주고 리슨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리슨할 때 손 인사했나 하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알았어요! 리슨에 집중했어요! 이게 희망 못하구나. 정인아 이게 무더운 날씨에 연습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지민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엄마는 지민이만큼 행복한 것 같아. 엄마는 항상 지민이 뒤에서 많이 응원해줄게. 우리 지민이 앞으로 건강하고 사랑한다. 마주 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